오늘은 아침 일찍 남편이 텃밭에서 그 호박을 하나 따와가지고 호박 넣고 밥새우 넣고 자색 고구마 넣고 일반 고구마 자색 고구마 풋고추 넣고 이렇게 호박 나물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호박 밥새우 호박 자색 양파 이런 걸 넣어서 마늘 좀 듬뿍 넣고 이렇게 호박나물을 지금 볶았는데요. 참기름 좀 넣고 우리가 깨 심어가지고 직접 짠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맛있는 호박나물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고추장 좀 넣고 밥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히죠. 계란 후라이 넣고 너무너무 맛있게 됐네요. 참치 액젓을 조금 넣고 여기다가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맞췄어요. 원래 새우젓으로 하는데 새우젓이 없어서 까나리 액젓하고 참치 액젓을 넣었어요. 아주 맛이 깊은 맛이 나고 좋네요. 여기다 이제 밥새우를 한 주먹 넣은 게 신의 한 수였어요. 풋고추도 앞마당에서 따다가 좀 송송 썰어 넣고 참 맛좋은 나물이 됐네요. 오늘은 이게 고추장에 넣어서 계란 후라이 하나 넣고 밥을 비벼 먹으면은 뭐 단백질부터 뭐 지방 무슨 비타민 이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들어있는 식사가 되겠어요.